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이 끝나고 나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참 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같이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01이죠. 지수가 오전에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투자 집계를 볼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요. 201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했죠.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가고 있습니다. 오일선을 따라서 저점을 점점 높이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60일 돌파하고 나가야 확실하게 추세 상승으로 돌려놨다고 최소한 전고점은 돌파해줘야 되겠죠. 60일 돌파하게 되고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겠죠. 자, 어쨌든 이 정도만 올라가도요, 60일 선도 통과만 해도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손실 난 것들을 다 복구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빠른 종목으로 좋은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좋은 종목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리는지 001 다시 한번 볼고요. 금요일에 한번 강하게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도 좀 반등을 줬습니다. 그것은 투자 집계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죠. 시간대별을 보면 오늘도 금요일에 이어서 외국인들은 매도하면서 마지막 3시에 좀 반등을 해줬고요. 그러면 3시에 반등해줬으니까 투자 집계를 잠깐 다시 가보면 외국인도 매도하다가 매수로 좀 돌아섰죠. 기관들은 오전에 역시 강하게 매도하다가 보면 9시 반부터 기관들 보면, 9시, 10시인가요? 9시 반까지, 10시까지 떨어뜨렸다. 10시부터 코스피 공이 매수가 다 모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개인들은 아침부터 사다가, 그죠? 막판에 가서 떨어뜨렸는데, 참,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럼 기관하고 외국인이 큰 손들이 사고 있으면, 끝까지 물건 늘어졌으면 여러분은 더큰 수익이 날 텐데, 꼭 거꾸로 해요. 물론 이게 그죠? 개인들이 성격상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더 들고 갔어야 되는데 개인들은 또 기관 외국인 팔면 금이 지난번 토요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그 우리가 어제 저녁 방송 유료 방송에서 화장품 단체 관광이 600명이 토요일 날 공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중국 관련주의 그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급등했다가 떨어져서 한번 볼까요? 한국 콜마. 그죠? 그 다음에, 제주는 올라갔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 콜마. 그다음에 대봉, LS, 그다음에 에이블, 그다음에 한불, 이츠 한불인가요? 이츠 한불. 화장품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특히 뭐죠?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자, 오늘 화장품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한국 화장품 제조. 아침에 굉장히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산 자리는 뭐 여기입니다. 그죠? 산 자리가 여기였었는데 조금 아직은 수익을 못 돌아왔고요. 크게 뭐 처음 여기서 사서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손실 없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콜마도 역시 오늘 좀, 반등을 했지만 아직도 화장품들은 수익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좋았던 판빙빙 사건의 제이준은 역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실적이 굉장히 2분기까지 좋았는데요. 실적이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렇게 수익이 좋지는 않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줬던 것이 무료 방송에서 준 것이 주도주가 간다. 주도주가 뭐라 그랬죠? 역시 무림 PMP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무림 PMP 오늘도 역시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꾸준히 지금 가고 있죠.
예,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왔다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였고 지금까지 수익이 제가 무료 방송에서 주도주로 알려준 곳은 이 자리였었죠. 물론 유료원들은 여기서 세 번, 두 번, 그다음에 또두번 샀고 여기서 또한번 샀습니다. 여기서도 또 나간다고 한번더 사서 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죠. 자, 수익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로 가진 것이 5G 통신으로다가 가야 된다. 대장은 누구냐? LG U+다. 오늘 역시 LG U+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고점 돌파 직전. 역사적 고점을 넘고 나서 한번 되돌림 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지금 20%대 넘었을 거예요. 무료 방송. 우리 유료 방송은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습니다. 무료 방송은 여기 때 얘기를 해서 주도주 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20%가 조금 넘었을 겁니다. 무료 방송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자, 이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도주가 나가는데 주도주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키우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진정으로 뭐를 나가야 되는지 우리 유료원들한테 자, 주도주 잡는 방법을 알려줬죠. 주도주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요? 주도주 진짜 가네요. 진짜 가죠? 자, 그러면 지금 끝났나요? 가면서 종이 목재가 아세아 재지는 어떻게 됐나요? 예, 오늘도 역시 강하게 60일 올라타고 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대양 재지. 아직 주도주가 안 끝났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통신 5G가 가니까 저희가 이제 장비주로 산 것이 누구냐면 대한광통신을 추천 안 하고요. 대신 추천한 것이 RFHIC입니다. 역시 멋있게 올라오면서 60일을 돌파하는 모습 어떻게 올라왔나요? 이때 매수하는 전문가님 너무 무서워요. 예. 오늘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도 얘기하면서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2030년도에 되면 최소한도 전기차가 전 세계 30% 늘어난다. 최근에는 이제 수소차가 뭐 나가고 있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무려 3천 대를 기준으로 생산을 집중하겠다. 따라서 또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갔다가 어떤 일을 벌였죠? 예, 수소 충전소를 100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떤 종목으로 사야 되나? 오늘 전기차가 나가는데 한번 보죠. 전기차가 언제부터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를 제가 처음 사줬을 때가 2017년 2월달인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주가 이렇게 오늘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죠. 참 무섭습니다. 하나같이 보면 2017년 2월에 얘가 나가고 또 누가 나갔나요? 예? 일진, 예, 머티리얼. 그죠? 역시 2월달입니다. 제가 무료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주도주를 어떻게 잡고 가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살때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이걸 사면 두려울까요? 또 포스코 켐텍 보겠습니다. 어떤 걸 들고 가든지 주도주가 갈때 업종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죠. 그냥 아유 전문가님 두려워서 어떻게 사요? 2017년 2월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가는데 주도주가 한 개도 없습니다.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가져가지를 못해요. 장기로 가면 분명히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2월달부터 전부 다 2월달에 나가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매도 없이 나가 470%가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자, 에코프로 그럼 얼마 나갔냐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가 여기서부터 매수는 2월달인데요. 지금 얼마죠? 얼마요? 예, 297%예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가냐고요. 그죠? 제가 요 최근에도 우리 이런 거 계속 살아. 걱정하지 말고. 이게 좋은 일 벌어진다.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놀았기 때문에 돌파 나가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굉장히 강하다. 더군다나 60일을 돌파하고 하는 멋진 모습은 역시 추세가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강력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 유료원들 보유하고 벌써 얼마야? 300%가 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아이 전문가님, 뭘 사야 돼요? 자, 바닥에서 가는 종목도 제가 분명히 알려준 것이 뭐죠? LG U+. 그러면 SK텔레콤 안 갔을까요? 그럼 KT가 안 갔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LG U+가 역사적 고점을 놓고 주도주가 나가고 있죠.
그럼 SK텔레콤은 안 갔을까요?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시 뭐가 나간다? 강력하게 SK텔레콤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간다. 그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죠.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럼 KT는 못 나왔을까? KT가 그중에 제일 못 간다고 우리 위원이 울상입니다. 아유, 전무관이 KT가 제일 못 가요. KT도 오늘 나갔죠. 강력하게 나가죠. 다 함께 어디까지 갈까요? 주도주가 가는 것은 시장과 관계없이 나간다는 거죠. LG유 플러스를 보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시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훨씬 더 강하죠. 이게 바로 주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도주를 어떻게 매수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전부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가지고 주도주를 잡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상이 최근에 우리 유리원들이 들어와서 보면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바닥 종목만 들고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가 나가야 돼?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지금 주도주가 나가는 건 전기차. 제가 영원한 테마라고 그랬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30%. 그죠? 거기다가 그럼 양극재와 음극재가 동시에 나가고, 그죠? 삼성전기, 삼성 SDI하고, 제가 며칠 전에 다시 또 삼성 SDI를 배터리를 얘기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들고 가야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르긴 몰라도 50만 원 가면 안 되냐? 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건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가치로 봐서는 그 정도 가야 되지 않나? 그죠? 이미 배터리에서는 630km인가요? 굉장히 막 620km인가요? 한번 충전, 5분 충전에 그 정도로 기술력이 탁월해서 이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도 현재로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만드는 게 430km인가요? 그 다음에 그또 누구죠? LG화학이 예. 얼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500 몇 킬로인가 이렇게 나온 거로 갔는데 지금 아마 삼성 SDI 가장 기술이 앞서서 이거와 연결되는 것이 삼성 전기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얘가 오는데 문제는 뭐죠? 지금 공매도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매도는 조만간, 그죠? 개인이 공매도를 이기는 길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 공매도는 쇼커버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투자로 갈수 있어요. 수많은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급등 나간다고 부실 기업 만지는 것보다는 이런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저절로 수익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떨어져도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공매도가 이거 오랫동안 가서 자, 한번 공매도가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공매 순위를 한번 1개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별 공매도를 보면 삼성전기가 공매도량이 상당히 커졌죠. 자, 그럼 실제로 공매도 순위를 1개월로 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봐봐요. 삼성전기가 2등입니다. 삼성전자 1등이고 삼성전기 2등이고 하이닉스 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제 거의 끝나갔으니까 추세도 이탈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다 잘라버리라고 수익 챙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기아차, 삼성중고, LG 디스플레이 다 지금 뭐죠?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삼성전기는 여러분이 전기차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얘는 공매도가 조만간 쇼커버링으로 갈 가능성은 점점 커져 있지만 IT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D램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평택 공장인가요? 거기서 대량 생산이 또 랜드플래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중국의 우신가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또 대량 생산이 나오고 마이크론사에서는 또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에서 생산하나요? 그거 역시 랜드플래시가 나오면서 가격이 DDR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4, 4분기 실적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챙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외 자재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자, 수익을 챙기실 건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야, 그죠? 추세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 마지막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추가 하락하면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추세를 계속해서 하락시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못 벗어나죠. 자, 또 하이닉스 역시. 하이닉스 역시 추세를 고점에 97,000원을 찍고 나서 추세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다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주도주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공부하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여러분이 고민해서 그런 종목을 담아야 수익이 커지는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도 제가 그러면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은 뭐죠?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도주로 가고 있는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면 주도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왔을 때 수익은 극대화되면서 예, 성공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인내심은 성공의 동반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투자진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기업의 재무 분석하는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안타까운 사실들은 제 방에 왔을 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트에 목매서 그것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 수익이 극대화하지 못하고 전부 다 부실 종목을 끌어안고서 자르지 못하고 아쉬워해서 그런 투자 방법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책을 공부한다든지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예, 빨리 앞서 나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무료 방송은 역시 이번 주에도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번 다시 강조하지만 투자는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죠? 기본적 분석, 두 번째는 뭐죠? 차트 분석, 세 번째는 뭐죠? 심리 분석, 그죠? 네 번째는 뭐죠? 예. 포트폴리오와 분산 투자, 비중의 원칙까지 되고 다섯 번째가 뭐죠? 경제 상황과 산업 사이클을 이해해야 주도주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